그럼 볼게요. 원래 태진이랑 승준이가 우리 반이었는데 바뀌어 버렸네. 뭐한 시간 사이에 네? 응? 한 시간 사이에 반이 바뀌어 버렸어. 까비. 그냥 그게 아시게. 승준 아쉬워? 근데 되게 눈웃음이 여기서 눈웃음이 승윤아 아 마스크를 썼는데도 저게 보여버리네? 아 짜증나네 내가 곰칠쌤한테 진짜 말씀 한번 드려야겠다 우리 승윤이 내가 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 알겠지?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혜린이 아쉬워? 분위기 팍 잘해 참 해볼게요 여기 어디 맨디예요? 좋아요. 뭐 맨디 읽어도 좋아요. 근데 너무 치근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대어포 보이시죠? 대어포 보이시죠? 그리고 명령문 보이시죠? 대어포와 명령문 보이시죠? 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야? 오벌컴 무슨 뜻이에요? 극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너의 본능을 극복하는 거, 뭘 하는 본능? 네, 뭘 피하는 거? 네, 너의 불편한 것을, 불편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너의 그 본능, 극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시도해라, 무엇을?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시도해라. 뭘 하는 것을? 너의 편안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시도해라.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 바로 나올 수 있죠? 진짜 근데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근데 나 궁금한 게. 아, 진짜? 저를 이렇게 읽었어? 아, 타고났어. 야, 이 자식아. 이거 뭐야? 있어? 오, 좋아요. 우연히 하고 있어? 스킵도 안 하는 거 미쳐. 하는 거 있니? 하는 거 하는 것도 있어요? 않아? 아, 불안해서? 맞아. 맞아, 불안해서. 근데 있거든.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몇번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돼. 왜냐면 어차피 읽는 거 똑같으니까 안 읽게 되는 거거든. 너 찾기 위해 너 연습부터 한번 해봐. 찾아보는 거 연습부터 일단 해봐. 거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요번에 문제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지? 여기부터 읽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쉬운 빈칸처럼 해석하라고 했었어. 쉬운 빈칸처럼. 쉬운 빈칸이니까 이 문장부터는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해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보이기 시작할 거래요. 마치 뭐처럼? 마치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지시사, 연결사, 대명사 있나요? 대명사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거야. 이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대명사에서 무조건 앞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은 그거거든? 대명사가 있을 때 앞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야? 이 대명사가 가르치고 있는 게, 앞 문장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대명사는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아, 그치? 더 원한다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굳이 앞 문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면 굳이 앞 문장 갈 필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 문장 갈 필요 없으니까 여기부터 읽으시면 돼요. 첫 문장부터 읽으면 돼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경향? 해석하는 경향이래요. 사건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약간 어휘 되는 여기
친구 정답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 만약에 우리가 원해요.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한대요. 이러한 방식 또는 저러한 방식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한대요? 선택하거나 쌓거나 또는 배열한대. 증거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지지하는 방식이요. 무엇을? 서치와 뷰포인트. 그렇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슨 뜻이야, 이 말이? 큐포인트 단어를 찾아야 돼. 큐포인트 단어.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이런 방식 또는 저러한 방식으로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뭘 한대요? 배열하고 선택하고 한다는 게 우리 마음대로 쌓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배열을 한다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궁극적으로 또 우리가 배열을 하고 선택하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까지 정답 찾을 수 있을 거거든? 만약에 우리가 를 원한다면 세상이 모두가 가득 찼던 것처럼 보인대.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선택지수로 어떠한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며, 어떠한 사건을 해석하기를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손에 해머가 있어. 내 손에 해머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 해머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다 뭘로 보이는 거야? 예우 머리도 못으로 보이는 거. 그럼 나는 예우 머리를 꽝꽝 치고 싶은 거지. 테린이 머리도 못으로 보이는 거야. 테린이 머리도 내가 꽝꽝 치고 싶게 생긴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다 선택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야.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야. 그럼 내 손에 해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야.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보기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사실 지문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보면은 주제가 지금 나와 있거든? 첫 문장에서 주제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약간 어느 게좀 된다 싶은 친구들은 첫 문장도 여기 나와 있는 의미를 할 수가 있었을 거고, 내가 지금 두 번째 문장까지만 읽은 이유가 뭐냐면 주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주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차피 이 아래 문장을 읽어도 주제가 변하지 않을 거거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거든. 여기 그러니까 나왔다고 해서 주제가 변할 주제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 뒤에 나오는 내용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요, 어떻대요? 매우 관련이 있대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 관심, 기대,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대요. 이것도 다 무슨 얘기야? 우리의 목표, 주관적인 거지. 관심, 주관적인 거지. 기대, 주관적인 거지. 과거의 경험도 주관적인 거지. 다 주관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주관적이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주관적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주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은 거야. 주관적인 거 한번 찾아봐. 뭐가 주관적인 거야? 1번. Are unwilling to stand out. Stand out 무슨 뜻? 두드러지다. 두드러지는 것을 unwilling to. 꺼리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것을 꺼리는 거. 맞아요? 아니죠. 그 다음, 2번이요. Make our effort meaningless. 우리의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 맞아요? 아니었죠.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의도하는 거. 특정한 방식이야. 맞겠죠?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잖아. 특정한 방식이니까. 맞죠? 그래서 주관적인 걸 찾으면 결론은 3번밖에 없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 3번은 안 할게요. 이거는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3번 틀린 사람 없어? 4번이요. 어법상 틀린 것은, 이거 몇 번이야, 정답? 왜 5번이죠? 스위치 어디다 시켜야 돼? 요렇게 시키면 주어 여기니까 is 요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weight of outside. 외축으로 고려해야 되는 고려 사항의 비중은요. 그 비중은요. 훨씬 더 크대요. 그들의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될것 같아? 앞문장 이유는? 지시사, 연결사, 대명사 있어? 대열 보이시나요? 이 대열이 혹시 고려사항일까요? 고려사항 아닐 것 같죠? 그러면 이 대열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았는지 그들이 무엇보다 더 큰지를 알 거야. 그치?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준단 말이야, 일단. 그래서 앞문장 갈 거야. 앞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그들이 나와 있네.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그들이 믿는 것이래요. 그들이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관련이 없다는 거래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래요. 무엇과 관련이 없는 거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야. 아니,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행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문장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잖아. 그치? 근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지. 그럼 그들을 알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앞문장을 또 봐야 돼. 앞문장 또 가볼게요. 인생은요, 어떻대요? 인생 것이래요. 무엇을 하는 거야? 너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인생은 너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들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네. 근데 앞문장을 보니까 many people이 나와 있기는 하네.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기는 하겠다. 맞지? 그래서 더는 앞으로 나가지는 않을게요. 더는 앞으로 나가지는 않을게요. 앞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는데요. 무엇을 믿냐면 사람이 어떻다고 너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너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 근데 인생은 뭐야? 많은 사람들은 삶이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래.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래. 근데 삶은 뭐래?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거래. 너가 만약에 게임을 엄청 하고 싶어.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 게임만 하고 싶다고 해서 게임만 하면 돼?
안 돼. 네가 지금 해야 될건 뭐야? 공부야.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맞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래. 그 이유가 뭐야? 너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것이야. 믿기 때문이야. 믿기 때문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관련이 없다고. 그들이 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 게임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고려 사항에 대한 비중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외적인 고려 사항. 외적인 고려 사항. 여기서는요, 해야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이 더 크대요. 뭘 보고 얘가 거라고 알 수가 있냐면 이 greater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 greater 보고. 위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너가 살수 있대? 아니야. 인생은 뭘 해야 돼? 너가 해야 되는데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 최근 얘기가 지금 위에 한세 것부터 지금 나와 있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 빈칸이 나와 있는 문장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야. 외적인 고려 사항이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크면 greater가 나와 있어. 더 크대요. 근데 여기서 더큰게 뭐야? 얘가 더큰 거잖아.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아, 외적인 고려 사항이 해야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뭐보다 더큰 거야? 큰 거보다 더큰 거구나.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하고 싶은 거. 이게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는 몇 번이 들어가야 돼요? 1번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오늘 그래도 다잘 풀어가지고. 6번. 그다음 6번. 6번 틀린 사람. 6번 해볼게요. 제한되는 거 없이 어디에 제한되는 거 없냐면 제한된 컬렉션에 음악 배급자에 제한된 컬렉션에 제한되는 거 없이 또는 여기 빙이랑 얘 빙이랑 지금 병렬관계 된 거예요. 노얼 또는 가이드 받는 거 없이 안내 받는 거 없이 뭐에 의해서 안내 받는 거 없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안내 받는 거 없이 뭐로서 사전 선택자로서 최신 히트곡에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로서 개인은요, 적극적으로 뭘 해야만 한대요. 앞에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개인이 하는 일. 개인이 하는 일을 우리는 여기서 골라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빈칸 문장을 해보실 때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있나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치? 뒷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적절한 노래를 찾는 것은 어떻다? 따라서 관련이 있대요. 무엇과? 상당한 노력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뭔가 노래를 선택한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노래를 찾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적절한 노래를
것은 적절한 노래를 찾는 것은 노력과 관련이 있다. 적절한 노래를 찾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관련이 있다. 적절한 노래를 찾는 게 쉽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노래를 찾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개인이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뭐야? 개인이 적절한 노래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그리고 이거 찾으면 되는데. 이게 끝인데, 진짜로. 여기 위에 있는 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야? 1번이야. 노래 관련된 거 1번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노래를 찾고 선택하고 하는 거는 1번밖에 없잖아. 그치? 약간 야매 같은데, 근데 진짜 이렇게 푸는 거, 진짜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위에서부터 읽으면은 거의 뭐, 얘네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얘네가 그 말을 하는 거거든? 지금 음악 계급자랑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가 음악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얘네는. 음악을 선택을 대신 사람들인데, 음악 대신해서 선택해주는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돼? 개인이 스스로 음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치? 개인이 스스로 음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 말이 지금 여기 빈칸에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개인이 스스로 음악적인 그 선호도를 선택을 해야 한다. 맞지?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인 거거든.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면. 근데 사실 전체를 읽을 필요도 없이 뒷내용 읽어보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왜냐면 어차피 이게 내가 야매로 푼게 아니라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찍은 게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냐면 이어지는 문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 어차피 두 문장이 나와 있으면 이두 문장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 절대로. 절대 역대급사가 나와 있지 않는 한 절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국룰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빈칸 상을 읽고 나서 지시사 연결사가 없으면 뒷문장을 가는 이유가 빈칸이라는 내용이 뒷문장에서 반복이 돼서 또 있기 때문에 뒷문장을 또 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뒷문장이면 정답이 보여요. 알겠죠? 그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다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현장. 이거는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어? 응. 여기 읽으면서, 그러니까 1번 나오기 전에 문장 읽으면 주제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 찾으라고 했죠? 혹시 오늘 문법 교재 가져온 사람? 우리 문법 그거. 제니 뼈 그거 다 가져왔어? 제니도 가져왔어? 아, 숙제문서 받아야 되니까 가져왔구나. 해볼게요. 건강과 질병의 확산은요, 건강과 질병의 확산은요, 매우 근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대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도시가 작동하는지와 연관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건강과 질병의 확산이 우리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관련이 있대요. 일단 여기까지만 잡고 좋은 소식은 뭐냐면 좋은 소식은 도시가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레질리언트가 무슨 뜻? 아래 나와 있나? 회복력이 있대요. 도시가 매우 회복력이 있다는 거야. 많은 도시들이 경험이 있대요. 전염
대한 경험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코비드처럼 코로나처럼 과거에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살아 남았었대요. 살아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보를 했대요.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 남았고 심지어 거기에 더 발전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주제 정리 한번 해볼래? 예고해봐. 응. 어디에 긍정적이다? 도시 발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맞아요, 그거예요.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왜? 도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게 주제예요. 알겠죠? 그게 주제예요.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지금부터 찾으시면 돼요. 19세기요? 20세기 초예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어떻게 했어?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목격했대요. 무엇을? 파괴적인 아웃브레이크. 한 거를 목격했대요. 한 거를 무엇에? 콜레라와 장티푸스와 독감에. 어디에서? 유럽 도시들에서. 전염병 관련된 얘기 맞죠? 전염병 관련된 얘기 맞죠? 도시 얘기 나왔고요. 전염병 관련된 얘기 맞아요. 그 다음, 의사,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의사는요, 봤어요. 뭘 봤을까요? 이 연관성을 봤는데, 뭐의 연관성을 봤냐면, 네. 뭐라고? 가난한 삶의 조건? 오버크라우딩은 뭐야? 오버크라우딩. 인구 과밀. 인구 과밀. 그 다음에. 세니테이션. 위생. 엔. 질병. 질병. 뭐야? 이 열악한 게 얘를 다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열악한 주거 환경, 인구 과밀, 위생, 질병. 이것들 사이에 연관성은 봤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주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왜요? 응. 응. 그 전염병이 어디에 영향을 줬어? 도시 발전에 영향을 줬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에 다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는 그거를 잘 이겨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였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앞에 만약에 얘가 없이 여기 나와 있었으면 얘는 주제랑 관련이 없는 친구야. 맞지? 근데 뒤에 디지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질병이 나와 있잖아. 그치? 질병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열악한 주거 환경, 인구 과밀, 위생, 그리고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목격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요, 그 인식은요, 어떤 인식이에요?
이러한 연관성은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연관성이겠죠? 이러한 연관성은요, 이끈대요. 뭐와 뭐를 이끌어요? 재계획, 그리고 재건축, 도시의 재계획과 재건축을 이끈대요. 뭘 하기 위한? 막기 위한 무엇을?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아까 얘기했지? 전염병의 확산은요? 전염병의 확산. 도시가 어쨌든 발전 비슷화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 도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가 어떻게 됐어? 재계획이 됐고, 재건축이 됐어. 이게 도시가 발전이 된다는 얘기 한번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야? 재건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는요? 했대요. 우리 도시가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발전해야 돼. 근데 도시가 쇠퇴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 8번은요? 얘는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요, 어때요? 즉시 얼굴에 끌린대요. 과학자들은요, 보여줄 수 있었대요. 이것을 뭘 함으로써? 아기들이 보게 함으로써, 두 개의 예시 이미지들을 보게 함으로써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어떤 거냐면, 뭐야? 좀더 얼굴 같은 거야,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기한테 이렇게 두 개의 예시를 보여줬는데, 하나는 약간 이렇게 얼굴처럼 생겼는데, 하나는 막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두개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기가, 아직 뭐 몰라,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구나, 여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연구가 뭔가 시작이 되겠는, 이렇게 예상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A 첫 문장을 봤어. 이러한 변화래요. 변화 아직 나왔나요? 안 나왔죠. 몰라요. 변화 나온 다음에 A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B는요. 하나의 이유는 아이들이, 아가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무엇이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실험을 했는데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벌써 설명이 나오면 될까요? 이유에 대해서? 안 되겠죠? 무엇을 측정함으로써? 아기들이 어디를 보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찾아냈대요. 이것들을 지금 실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뒤에는 띄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뒤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But why? 왜? 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C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C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막대기들이 서로 다가갈 때그 공기는 그들 앞에 있는 공기는 즉시 압축이 되고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대요. 중요한 거는 앞뒤 문장 추측하라고 얘기를 했죠. 얘도 앞뒤 문장 추측하기가 좀 쉬웠어. 그 이유가 뭐냐면 더 티스가 나와 있거든. 전공사도 알지? 전공사도 나왔을 때더 쓰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앞에 막대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이 앞에 막대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래 뭐가 나왔어? 지금 막대기가 어떤 상황이냐? 두 개가 부딪혔고 그 사이에 공기가 압축이 돼서 에너지가 발생한 상황이지? 그럼 그 아래에 뭐가 나와 있어? 뭐그 이유에 뭐 상태에서 나오겠지? 그 이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 그쵸? 여기에 스틱이 나오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디스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겠고요. 10번은요, 우리 요약 어떻게 풀었었지, 항상? 요약문 읽었었고, 보기 확인한 다음에 아래부터 읽었었고. 근데 이 친구는 아래 문장을 읽었을 때, In the other notes, 다른 노트를 봤는데, please
베스룸, 그러니까 다른 노트가 없는 그 베스룸에서, 그러나 거기에는 화장실 그 휴지가요 없었대요.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 뭔가 예시에 관련된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미안한데 그 내가 아래부터 읽으라고 했던 거는 예시에 관련된 건 아니야. 그래서 예시가 나온 거나 이야기, 스토리 관련된 게 나오면 그 예시 스토리 관련된 게 끝까지 위로 올라가야 돼. 알겠지?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시가 쭉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읽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문 아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모의고사 한 그래도 몇개 풀었지? 한 6개? 풀었거든. 근데 6개 중에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10개 그 중에 한 정도는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게 나오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시간 찾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읽으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니 여기서 리마인드 뭐예요? 본문에서 뭐였어요? 쪽지였어요, 쪽지. 노트. 그리고 쉐어드는 뭐였어요? 공유제였죠? 공유제? 여기. 공유제였죠? 토일렛 페이퍼였어요. 토일렛 페이퍼. 그래서 요거를 좀 급하게 끝냈는데 이유는 문법 꺼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정법을 보다다 끝내야 되겠어. 문제 풀었잖아. 정답 체크해야지. 뭐 체크 안 하고 가면 찝찝하잖아. 뭐 엄청 빨리 해보자. 후다닥. 8번부터 우연히부터. 그렇지. If she were rich, she could buy. 그다음 9번 재현이. 2번이요. 틀린 거 고르시오. 왜? 틀렸지? 네, 3번이요. 깜짝이야. 재현이가 이걸 틀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 3번이었죠? 3번 왜요? 3번 왜 틀렸죠? 네, 헤드콜드 말이죠. 헤드콜드. 이유는? 예? 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다음 10번이에요. 뭐라고? I wish I wish that I went to 가정법이요. 가정법 I wish. I wish. 아, 대신 써도 돼. 대신 써도 돼. 어차피 대신 생략이 된 거라서 대신 써도 되는데, went, 웬... 오케이. 아, 여덟 단어라서, 오케이. I went, 그 다음. 뭐라고? I went to the concert. 아,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 또는 I could go to the concert. 오케이. 둘다 맞아요. 둘다 맞아요. 11번 태린이. 고포로 그러면 뭐? 고포요? 아니, 고포 안 돼.
꽃보는 무슨 뜻이야? 꽃보리탕은 무슨 뜻이야? 약간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 이런 뜻이잖아. 혜린이 11번. 미안해, 안 들려. 디드 낫 레인 마다? 못 들었어. If it 뭐라고 썼대? Was not. 레인 님 그다음 I could go for a walk 맞아요? 네 맞아요? go for a walk 요거를 조금 바꾸고 싶네. 워즈 쓸수 있나요? 가정법에? 워즈 못 쓰죠?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돼요? 워를 쓰든지, 요렇게 쓰든지, 아니면 얘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써서 지금 B 플러스 ING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동사는 rain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it Did not rain 이라고 쓰던지. 됐죠? 12번 승현이. 5번이에요. 왜요? 뭐라고? 가족분 뭐야, 얘? 과거죠? 좋아요. 최후 13번. 1, 4번이요. 좋습니다. 14번, 우연히. 그렇지. If I were a doctor, I could help sick people. 2번은요? If you knew my address, you would send me a letter. 15번, 재현이. 그렇지. If I had a car, I would travel to Busan. 16번, 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2번. 왜 꺾잖아? 그러면 17번도 하자. 1번. 2번이요. 좋습니다. 18번. 태린이. 2번. 좋아요. 19번. 승현이. 4번. 왜요? 1번 뭐가 틀렸어? 뭐라고? 기부로 쓰고 2번은 기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 3번은 우드로 바꾸고 5번은 워드를 월로 바꾸고 오케이 굿 20번 채우고 그렇지. If I spoke French, I could talk with Maria. 2번은요? 네. Wouldn't feel pain. 그렇지. In her neck and waist. 이번에
If she kept a straight posture, she wouldn't feel pain in her neck and waist. 근데 이거는 아. 이거를 펜안 먹어 이거 안 먹어도 코드의 if절에 코드요? if절이요? 이거 아, 여기요? 네, 안 들어가도 돼요. 또, 행복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프렌치를, 내가 불어를 말할 수 없고, 만약에 될수 없었다. 만약에. 써도 돼요. 21번 우연히 뭐라고 다시 한번 If I 뭐라고? If I had not If I had not 왜 had not이야? 왜 그렇게 써? 아, 그렇지. 왜 그래, 우연아? If I didn't have a cold, 그렇지. I would watch a movie with you. B는요? 그렇지. If I were a doctor, I could help you. 22번, 재현이. If I had wings, I could fly. 이한번더 해볼래? 그렇죠. If she didn't eat too many candies, she could, would, might, 뭐다 가능. 지가 어딨어? 아, 캔들스네. 캔들스. 그러게. 캔디스인데. 양초를 먹을 순 없잖아? 양초를 먹을 순 없잖아? 캔디를 먹겠지? 토크 헤벨 씨디 뭐 어디 있지? 키스. 오. 약간 지우개 맛이 나지 않을까? 응, 뭐 봤어? 24번. 1번. 왜요? 그렇지. 현재 사실이었고요. 태린이 25번. If I had a key, I 뭐 he 뭐라고? If I had a 잠깐만. If he had a key, he could open the door. 26번. 승현이. 2 didn't lie, we could trust him. 27번 채우. 3번 이유. 이게 주더리, 미스더리랑 이프절이랑 줄줄 바뀌었어? 에즈가 붙은 절이 이프절이 돼야 되지. 에즈절이 이프절 맞는데?
그거 말곤 틀린 거 있어? Didn't eat too many sweets. Wouldn't have bad teeth. 5번. 5번이요. 이유는요? 헤든 드래브가 이상해요. 그럼 뭐 어떻게 써줘야 돼요? 우드, 그렇지. 우든, 뭐, 해브로 써줘야 되겠죠? 좋아요. 28번, 우연히. 2번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럼? 시, 우드, 낫, 비, 좋아요. 세연이 진짜? 그러네. 풀었던 것 같네. 정답 뭐였지? 4번이었나? 30번 해보자, 그럼.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31번 내봐. 진짜? 네. 예우. 왜? 보자. 3. 2번? 왜? 사람 성격이지? 그러면 의미상해줘, 어떻게? 5으로. 채용. 승인인가? 승인? 승현이. 아니, 몇번 찍었는지 아닌 것 같아. 5번. If the weather were fine. 그리고. 우드나. 푸드나. 모르겠네. 4번은? I had enough money if I could bought this bag. 1번은? 왜요? 그치? 뭘로 써야 되고. 4번. 문제 왜 이래?
고추 아니고 바이오에드. 정답 없네요. 답이 없네요. 근데요. 재현이만 맞았네? 재현이만 맞았네? 마지막입니다. 한번 들려봐. 문제 왜 이래? 좋아요. 여기까지. 오, 엄청 일찍 끝났네. 야, 너네 돈 아깝겠다, 야. 문제 더 볼까? 아니요.